여기는 신대방역 근처고 방이 많이 넓습니다. 가격부터 얘기하면 지상층이고 천에 50입니다. 화장실 창문도 있고요. 천에 50이고 여기는 2년 계약을 해야 돼요. 1년 계약은 안 해주시고 분리된 공간이고 냉장고도 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아래 세탁기 여기 신발장도 원룸 치고 크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역 근처에 천에 50 중에 위치랑 뭐 그런 거 따졌을 때 아주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 창도 크게 두 개 있고요. 여기 보면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. 앞에가 뻥 뚫려 있고 호수마다 이건 달라요. 호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기를 재긴 할 건데 여기 책상하고 옷장하고도 공간이 많이 남죠. 그러면 방이 아주 많이 넓은 편입니다. 깔끔한 입 중에서 그래서 요거 칫솔 한번 재볼게요. 여기 분리된 이 문에서 저기 창문까지가 4m10 나옵니다. 4m10. 그리고 이쪽 벽에서 여기 책상이 있는 이 벽까지가 3m가 조금 안 돼요. 조금.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렇게 3m, 요렇게 4m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넓죠? 그리고, 천에 50 정도로 이 정도 방이 넓어지려면 역에서 아주 멀어지거나 아니면 연식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연식도 깔끔하고 역에서 멀지도 않고 건물도 신축급에 천에 50에 요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. 다만 이제 2년 계약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사실 분들은 맞지 않지만 천에 50에 이 정도 넓으면 아주 괜찮아요. 분리된 공간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. 그리고 여기는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두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호수도 나온 지 지금 이틀인가 됐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곧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어차피 나는 지금 뭐 이 가격에 손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올 방을 위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둡니다.